자치단체가 감시가 어려운 섬 지역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편법 계약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선별하는 과정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육지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손죽도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운반해 태우는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돼 그에 준하는 처우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4년 5개월간 1년 간격으로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사실상 막아온 겁니다. 우리가 됐을 때부터 이제 무기계약직이 언제 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피로만 나면 무조건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4년 반 돼요. 소각장이 있는 여수시의 섬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왔는데 취재 결과 5명이 기간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손죽도와 연도의 기간제 미화원 중 일부가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환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전환자 선발 기준을 설명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달쯤에 그 여수 가서 건강검진 해야 되고 뭐 서류를 해야 된다고 여수시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죠. 당시 미화원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을 담당했던 여수시 공무원은 마을에서 평판이 좋고 트럭 운전이 가능한 한 명을 내부의 추천을 통해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증인가? 네네. 그분도 그것도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마을 그 일에 뭐 적극 참여해서. 네네. 마을 일도 잘 도와주시고. 네. 마을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들 공무원이 전환은 그냥 내부적으로 추천받아서 인사위원 넘겨서 그런 식으로 지금 했던 게 가능이었거든요. 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던 직원들은 이 같은 기준과 절차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어떻게 해줘가지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죠. 예, 사람도 있어요. 제가 휴가 갔을 때 누가 운전하죠? 그럼 동네 청소 안 해야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공개적인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안 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법 위반이다, 뭐 제재를 가하고 이런 성질은 못 돼. 외부와의 접촉과 감시가 어려운 섬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부당한 노동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